사상 최초 언박싱 중계 시작합니다. 오늘은 시작부터 뭔가 요란하네요. 혹시 새로운 컨셉인가요? 편집자 머리 터지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것 같은데 착각이겠죠? 그나저나 오늘의 언박싱 메뉴는 뭔가요? 오늘 언박싱 메뉴는 훅치면입니다. 훅치면이라 생소한 이름인데 어떤 라면인지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훅치면, 드론 스토어에서 직접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는 라면으로 물맛이 매운맛이 스트레스 날리는 직화볶음면이라는 컨셉으로 판매 중인 라면입니다. 설명만 들어도 어떤 라면인지 알 것 같은 그런 라면이군요. 오늘 언박싱도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그나저나 오늘도 매운 라면인데 그 부분은 살짝 걱정이 됩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이번에야말로 라면 전문가로서 알겠습니다.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저기 제 말이 아직 안 끝났. 그러니까 저 양반이 라면 전문가인지 뭔가라는 거죠? 잠깐만요. 지금 뭐 한 거죠? 글쎄요. 일종의 기합 아닐까요? 라면을 끓이는데 무슨 기합이 필요한 거죠? 그게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저 양반 술 자셨어요? 들어오는 제보에 따르면 술을 마시기는 했는데 어디까지나 긴장감을 풀기 위해. 그러니까 술을 마셨다는 말씀이군요.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물이 끓는 동안 잠시 설명드리자면 북치면은 라면과 액상 스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설명 감사드립니다. 근데 지금 행동은?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언박싱에 앞서 기합을 넣고 있는 겁니다. 명색이 라면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기합이요? 알겠습니다. 할 말은 많지만 우선 넘어가도록 하죠. 우선 라면이 다 끓여진 듯하네요. 근데 아까부터 표정이 뭔가? 아무튼 우선 비주얼은 합격입니다. 드디어 시식을 시작하는데요. 그동안 매운맛에 약한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비슷하지 않을까 예상되지만 우선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야말로 라면 전문가로서의 면모를 보여줄 거라 확신합니다.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라면 전문가의 면모를. 역시 예상대로 상당히 매워하는 모습을 보이네요. 그러니까 그게 말이죠. 근데 라면 전문가랑 매운 거 잘 먹는 거랑 관계가 있슈? 그건 아니죠. 근데 저는 매운맛에 약한 모습을 보인다고만 했지 결코 그걸로 라면 전문가와 연관시키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라면 전문가와 연관시킨 건 제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해설자분이시죠? 그건 어디까지나 캐스터분이 계속. 저는 단지 매운맛에 약한 것 같다는 말을 했을 뿐이죠. 확실히 매운 걸 잘 못 먹는 건 맞는 것 같네요. 제 말이 바로 그겁니다. 그나저나 지금 시방 못하는 짓이래요? 라면 전문가들은 원래 저렇게 요상하게 라면을 먹나요? 그러게요. 저도 살짝 당황스러운데 말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그냥 정신줄을 놓은 것 같습니다. 그냥 이번 언박싱의 컨셉은 코믹인 걸로 알겠습니다. 근데 라면 전문가는 맞는 거죠? 살짝 모자라 보이는데요. 방금 들어온 제보에 따르면 이번 컨셉이 코믹이 맞다고 합니다. 그럼 잠시 일바페페의 코믹쇼 지켜보도록 하죠.
지금 뭔가 말하고 싶어하는 표정인데요. 혹시 어떻게 보시나요? 그냥 생각한 대로 안 풀려서 답답한 게 아닐까요? 그래요. 제 생각도 같습니다. 뭔가 오늘은 배가 산으로 간 느낌이지만 훅 치면 평가 부탁드리겠습니다. 훅 치면 맵싹하고 강렬한 고추의 매운맛이 느껴지는 컨셉 그대로의 라면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군요. 알겠습니다. 오늘의 중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시방 그러니까 이 양반이 라면 전문가라는 거죠?